자, 오늘은 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렌즈는 카메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장을 차지하는데, 렌즈의 화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인물 사진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과 이 렌즈와 이 본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렌즈 하면은 그냥 표준 렌즈. 표준 렌즈는 보통 우리가 47mm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47mm가 원래는 맞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약 50mm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50mm는 표준 렌즈로 해서 중간 기점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은 우리가 광광 렌즈라고 이렇게 불러요. 광광 렌즈. 그리고 초광광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렌즈. 매크로 렌즈는 이제 접사를 할때 여러분들이 뭐 개미를 찍는다든가 돈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 꽃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매크로 또는 마이크로 렌즈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리고 50mm 이상의 것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줌 렌즈라고 불러요. 줌 렌즈. 줌 렌즈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단렌즈군에 속하면서도 줌 렌즈에 속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85mm 인물 사진 렌즈. 그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따른 화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내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먼 곳을 이렇게 잡아 끌 때, 뭐, 줌을 해가지고 찍는다든가 할 때에 그 각각의 화각이 다르기 때문에 렌즈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광각 렌즈는 어때요? 17mm나 이런 것은 초광각 렌즈에서 굉장히 넓죠. 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렌즈, 그리고 각도가 있고 50mm, 그리고 70mm, 뭐 70mm 이상 되는 거줌 렌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135mm, 그다음에 200mm, 뭐 300, 400 이제 올라가는데, 미리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한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보통 내추럴 사진을 막 밖에 나가서 야외를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35mm, 50mm나 35mm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5mm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35mm가 화각도 좋고 깨끗하게 잘 아래로 사진은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선명하게 나오죠,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으로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가면 선명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출사를 나갈 때 35mm를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뭐 사정에 의해 가지고 번들 렌즈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사에 70mm라든가 번들로 해가지고 찍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각자의 취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일단은 초점거리 이제 화각인데, 화각은 렌즈의 역할은 광학적인 초점의 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순전히 그 렌즈의 초점거리와 조리개 구경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는 광학적 뭐 배경의 흐립 효과, 그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된다. 그래서 이 렌즈의 표기는 항상
초점거리와 최대 조리개의 수치, 어? 그리고 함께 표시, 그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일단은 대충은 알 수가 있다. 모든 카메라는 그 수치와, 어? 그 각도와 이런 것을 렌즈 구경에다가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대충 어떻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초점거리가 중요한 이유, 렌즈는 초점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렌즈가 만들어내는 사진의 촬영 화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각. 그러니까, 즉, 렌즈의 중심 초점에서 이미지 센서면, 그러니까 렌즈에서부터 화각,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면적까지, 초점, 그게 이제 초점 거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렌즈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이, 센서까지가 우리가 초점 거리인데, 초점의 결상 서클, 안에 있는 직사각이 바로 이미지 센서의 결상되는 범위다.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화각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화각. 네. 그러니까, 화각이 넓으려면 보통적으로 렌즈가 화면 가까이 가야 하고, 그 대신 그만큼 초점거리가 짧아진다. 반대로 화각이 좁으려면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초점이 멀리 있어야 이게 이제 된다. 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촬영 대상을 넓게 광각으로 촬영해서 넣으려면 당연히 초점거리는 짧아지겠죠. 그리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가지고 줌렌즈나 이런 걸로 초점거리가 긴 망원렌즈의 경우는 화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초점거리가 50mm인 화각은 약 우리가 부를 때 46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50mm는 우리의 홍채, 이 눈하고 또 거의 똑같이 1대1로 보기 때문에 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즉 사람의 시각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렌즈들을 갖다 표준 렌즈라고 부른다. 50mm. 그리고 35mm 아래로 내려가는, 아까 뭐 출사할 때 35mm가 굉장히 좋다 하는 이유는 광각 이가 약간 있고 화각이 넓고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5mm를 적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이제 광각 초점 렌즈다 이렇게 부르고 80mm 이상을 갖다가 망원 렌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85mm 인물 렌즈도 망원 렌즈군에 속하면서 단 렌즈다. 그리고 그 이상의 85mm 이상 모든 저거는 줌렌즈. 줌렌즈도 소형이냐 대형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네. 뭐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뭐 아빠 백통이냐 엄마 백통이냐 애기 백통이냐 해가지고 70에 200mm 같은 거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걸 우리가 애기 백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500mm 때는 저렇게 화각이 굉장히 작아요. 보시는 그림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렇게 5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각이 작지만은 멀리 있는 자기가 피사체를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끌어당겨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200mm 렌즈는 일단은 12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했던 500mm보다 5도보다 12도가 되기 때문에 화각이 이랬던 게 이렇게 약간 넓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135mm는 18도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줌렌즈 200mm 줌렌즈 12도보다는 그래도 화각이 18도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50mm, 표준 렌즈는 일단은 46mm라는 거. 네, 화각이 46도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는 24mm나 8mm는 화각이 8mm 같은 경우는 180도, 24mm 같은 건 84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스프링쿨러가 훌루나 훌서클로 해서 뺑 돌려 물이 이렇게 나오죠. 360도, 그 다음에 우리가 180도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으로 주는 스프링쿨러가 180도, 네. 그리고 24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도 렌즈별 화각 차이가 이렇게 틀리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mm대와 24mm, 50mm 엄청난 화각 차이가 보인다. 네. 그래서 일단은 렌즈 부분에서 초점에 따른 심도 변화인데, 우리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찍었을 때에는 우리가 심도가 깊다, 깨끗하게 나왔을 때는 심도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즉 거리가 가깝다, 가깝게 찍어가지고 잘 찍었을 때, 망원 렌즈로 찍었을 때는 어때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심도가 얕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도가 깊고 얕은 것을 이 부분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각도가 이렇게 틀려진다. 화각이 렌즈의 화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점거리에 따른 심도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편한 심도 방법은 피사체하고 거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피사체 거리가 가깝게 이렇게 찍으면 뭐가 잘 되죠? 아웃포커싱이 무지 잘 된다. 네. 그리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피사체가 선명하게 촬영되는 팬포커스 효과가 나타난다. 네. 그리고 렌즈는 이제 우리가 보통 초광각의 렌즈 삼총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게 24mm,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24mm로 해서, 지금 여기는 캐논의 L렌즈군이에요. 이게 L렌즈군인데 24mm, 35mm, 그리고 16-35 해가지고 이게 광각렌즈의 삼총사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왜 가격이 왜 비싸겠어요? 렌즈가 그만큼 인사이드에 UD렌즈 뭐 슈퍼 UD렌즈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비연사 구면렌즈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치를 잡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기, 렌즈가 많이 들어가서 그 수치를 잡기 때문에 렌즈가 무거워지는 이유도 있고 그만큼 비싸다. 그래서 항상 캐논 L렌즈들은 항상 가격이 어느 정도 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렌즈는 24mm로 사실 24mm면 화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EF 렌즈 최초로 ASC 기술, 그러니까 두 개의 렌즈면에 SWC 적용이 돼가지고 고스트나 플레이어 등 수치를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고스트가 뭐고 플레이어가 뭔지 약간의 흔들림 같은 거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ASC 기술이라는 것을 여기다 이 렌즈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지가 되고 훨씬 깨끗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줌 렌즈를 구현 못하는 11mm 화각을 이렇게 구현을 해요. 엄청 넓게 보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24mm로 찍었을 때는 요 정도 되는데, 어? 11mm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화학의 자랑을 한다. 누구도 못 따라가는 그런, 어, 화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24mm, 35mm, 16에 35mm, 이렇게 세 가지의, 어, 초광각 렌즈의 삼총사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35mm를 추천을 드리는 게, 어, 밖에 야외에 나가서 찍을 때에는 선명한 사진과 화각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어, 풍경사진이나 이런 걸 찍으려고 할 때는 35mm를 지참해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훨씬 사진도 잘 나온다. 자, 첫 번째로 14mm, F값이 2.8에요, 2.8. 보통 캐논 L렌즈들은 1.8로 많이 나온다. 자, 2.8의 밑에를 보면 이제 수치가 있죠. 1대 2.8, 그리고 뭐, 어, USM, 뭐 수치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동급 최강 단렌즈 가운데 EF 풀렌즈, 어, 1대1 바디에 풀프레임 바디에 14mm 저 렌즈는, 어, 렌즈 부분이 구슬을 닮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한국에서는 구슬이 이렇게 불러요 렌즈를. 네. 구슬 닮았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저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구슬 비슷하죠 이렇게. 네. 렌즈가 둥글게 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은, 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114도의 초광각이에요, 초광각. 그러니까 쫙 늘어나고 화학이 엄청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 114도의 초광각이면서도 어느 정도 왜곡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광각, 이 원체 이렇게 렌즈가 휘다 보니까 광각이 많이, 어,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휜다든가 많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왜곡 현상을 잡아주면서, 어, 주변부의 화질까지도, 어, 이게 딱 잡아줘가지고 압도적인 화질을 구현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렌즈는 어디다 쓴다? 건축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데다 쓴다. 그래서 여러분도 14mm나 35mm를 가지고 한번 나가서 찍어보면 사진이 얼마만큼 월등하게 찍히는지 그것을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 자기의 기술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것도 좀 따라줘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14mm 렌즈로 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 아래는 지금 풍경사진을 찍었는데, 풍경사진을 찍으니까 어때요? 멋있죠? 이런 식으로 화각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주변부가 아무 이상 없이 넓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진, 어,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초광각으로 해가지고 풍경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4mm를 가지고 풍경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유저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렌즈다. 자, 다음에는 8에 15. 8에 15인데 우리가 보통 이것은, 어, F값이 4L.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CCI라고 그러죠. 물고기 눈동자처럼 톡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PCI라고 부르는데, 어, 8에서 15mm까지 찍을 수 있고, 어,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제일 우측 렌즈는, 어, 8에서 15, 어, 그러니까 8, 8, 1, 5,
미리 하니까 뭐 광복절입니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저기가 아니고 8에서 18, 8mm에서 15mm까지 어? 이 렌즈는 초광각을 넘어가서 또 다른 세계를 또 보여줘요. 이거. 자, 이게 바로 PCI USM인데 한국에서는 어안렌즈라고 불러요. 어안렌즈 물고기 미국에서는 PCI 렌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약 180도의 광학을 가지고 있어서 풍경이나 이런 것을 한 장의 사진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약간의 왜곡이 생긴다. 그리고 밤에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찍을 때에 굉장히 작품성 있는 사진이 많이 나온다. 야간에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둥그니까 어때요? 둥글게 나오겠죠? PCI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각도 좋고 이렇게 둥근 면 별이나 이런 밤하늘을 찍을 때 조수아파기나 이런 데 가서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작품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PCI 렌즈는 피사체에 근접해서 촬영하는 촬영이 가능한 가장 독특한 렌즈다. 그리고 결과물 또한 굉장히 좋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렌즈다. 자, 우리가 이미지 센서에서부터 사과를 피사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15cm까지 근접해서 찍을 수 있다. 이건 15cm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미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저기에 이게 이제 이미지 센서 부분이에요. 근데 앞부분에다 PCI를 끼고 PCI를 이렇게 껴놓고 앞에다 사과나 아니면 다른 피사체 뭐 마우스나 아니면 아무 것을 놓고 찍었을 때 15cm까지 근접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무방하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야자나무를 야자 이렇게 놓고 찍었는데 15cm 앞에서 찍었는데 딱 그러니까 15cm면 요 정도 되죠. 앞에다 놓고 찍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왔죠. 약간의 이렇게 해안선 같은 데는 왜곡이 생기면서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여기 이 렌즈에 보면 렌즈 측면에 있는 리미터 버튼이 있어요. 리미터 버튼.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비네팅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리미터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네팅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비네팅은 사진에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도 옛날에 이제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거 다닐 때 보면은 사진부에 사진 4x6 예전에는 거의 4x6밖에 안 뽑기 때문에 4x6를 사진에 이렇게 특히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그러죠.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검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아웃포커싱 준 것처럼 요 부분만 이렇게 검게 해가지고 인물 사진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비네팅을 많이 줬을 거예요. 여기다 흰색을 줬다든가 뽀샤시하게 이렇게 비네팅을 주는 거. 근데 카메라의 광학적인 측면에 의해 가지고 비네팅이 생기는 그런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렌즈가. 네. 꼭 우리가 뭐 후드를 잘못 껴가지고 비네팅도 생기고 모든 게 그렇지만은 이런 렌즈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가해 부분에 렌즈의 문제 광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쪽이 비네팅 생기는 것을 우리가
리미터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가지고 비네팅이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한다. 네. 그래서 이 리미터 버튼이 카메라 한쪽 요 부분에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비네팅 현상이란 무엇일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검은 부분. 근데 비네팅이 생겼다 해가지고 나쁜 사진이 아니에요. 더 멋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변부가 검어지기 때문에 가운데를 일단은 중점을 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경치 사진이나 이런 것은 깨끗이 나와야 되잖아요. 깨끗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비네팅이 가끔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든지 이렇게 찍을 때 빛의 광량에 의해 가지고 광량이 저하되면, 그러니까 코너, 특히 코너나 이 모서리 부분에 광량이 적으면 약간 어두워지면서 검게 이렇게 사진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면 우리가 이 현상을 갖다가 비네팅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예전에 얘기했듯이 빛은 어때요? 우리가 빛이라 하면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하죠. 빛의 예술인데 빛은 어때요? 직진한다 했죠. 직진. 빛은 항상 직진한다. 하지만 빛은 직진하기도 하지만 어딘가에 닿으면은 굴절하기도 하죠. 빛은 딱 굴절을 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반사라고 하죠. 정반사. 정반사라고 하는데 빛은 또한 퍼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로 퍼지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난반사라고 그래요. 난반사. 빛은 직진도 하지만은 딱 닿자마자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난반사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빛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정반사와 난반사가 이 이제 각자의 사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데, 난반사가 일으키면 사진이 어떻게 돼요? 흐려진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사진이 또렷하지 않고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 반대로 정반사가 된 저거는 빌딩이 있으면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정반사일 경우에는 그게 깨끗이 보이지만 난반사일 경우에는 그 보이는 그 물체가 깨끗하지가 않다.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매번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빛이 어디를 때리고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보면은 어느 부분이 환한지. 지금 이렇게 봐도 빛이 오기 때문에 안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고, 그죠? 그러면 밝은 쪽으로 서가지고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학적으로나 광량이 부족해가지고 가해 쪽 모서리나 이런 외진 부분에 검게 나오는 부분이 비네팅 현상이라고 하는데, 꼭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광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
그걸 우리가 비대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렌즈를 통과한 빛은 원형상의 상을 맺게 이렇게 되는데, 이 상을 맺는 범위의 우리가 원, 그러니까 그 원, 원이죠, 원. 서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지 서클이라고 불러요. 이미지 서클. 네. 이미지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 서클 지름이, 화면의 대각선 길이보다, 이 대각선의 길이보다 짧아서 모서리 부분에 상이 맺히지 않는 것. 그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네팅 현상이라고 한다. 이게 카메라 그 하시는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에 이 용어의 용어, 비네팅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상이 이렇게 맺히지 않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비대칭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진관이나 이런 데에서 요즘은 포토샵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일부러 흰색을 이렇게 넣는다든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비네팅 현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강조를 시키면서 연출을 시키지만 후드 문제로 해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끼지 않고 잘못 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후드를 그 화각에 맞는 것을 껴야만이 이 정상적으로 하는데 50mm에다가 뭐 70mm짜리 맞는다기 가지고 70-80mm짜리 갖다 끼면 어때요? 후드가 길거나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광량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서클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후드도 제 것을 껴줘야 되고 또한 카메라 필터를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광량이 렌즈에 통과하는 빛은 항상 직진해서 들어가는데 통과하면서 광량이 적어지니까 이런 경우도 나타난다. 네. 그래서 필터를 댈 수 있으면 여러 개 겹쳐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필터를 여러 장 이렇게 겹쳐가지고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조리개를 원 스텝에서 투 스톱을 이렇게 간격만큼 줄이면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네. 이해를 되시죠? 지금 첫 번째 사진도 지금 비네팅 현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은 부분, 코너에 여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주면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준 줄 알아요. 비네팅을. 그러니까 필터나 뭘로 해가지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는 포토스케이프나 거기에 보면 필터에 보면 이 비네팅 해가지고 그걸 하면 좌우 상하 비네팅을 몇 프로? 10%, 15%, 20% 늘 수 있게 이렇게 하 해놓고 15% 주면 요만직 정도 검게 아랫부분이 변해요. 그리고 상하고 비네팅 하면 저쪽도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좌우 상하 이 내구탱이를 다 변하게 하고 또 서클로 된 비네팅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검게 변한다. 검게나 흰색으로 변한다. 네. 자, 두 번째로 50mm F값이 1.2 LUSM에요. 그것과 EF 50mm.8 STM
렌즈인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스탠다드 렌즈라고 했죠? 스탠다드 46mm인데, 50mm 렌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스탠다드 표준 렌즈예요. 표준 렌즈. 근데, 저쪽에 있는 L렌즈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도 캐논에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구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대신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옐로 라인 들어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구별을 하는데, 지금 가격을 저쪽 것은 L렌즈는 어때요? 2000불이고, 이쪽에 점팔은 125불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사진이 잘안 나오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잘 나와요. 네. 자, 실내나 이 50mm 스탠다드 렌즈는 실내나 석양, 뭐 조금 어둡다고 생각되는 장면에서도 손쉽게, 네? 핸드힐드 촬영이 가능한 개방 F값 1.2의 초대 구경 표준 L렌즈다, 이게. 그러니까 얕은 피상의 심도에 의한 아름답고 큰 배경, 흐림을 활용해서 피사체를 인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줄 수 있어가지고 50mm는 인물 촬영이나 뭐 화보나 뭐 결혼식이나 이런 때에 뭐 세미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광학계에 채용한 비구면 렌즈에 의해부터 개방부터 콘트라스트까지 샤프한 묘사를 가능케 해주는 렌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렌즈인데 왜? 카메라에다가 요걸 붙이고 다닐 년이 어때요? 보기가 싫겠죠? 작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를 해요. 그렇지만 사진은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든, 뭐, 결혼식 웨딩 사진을 찍든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와요. 50mm가 그래서 이렇게, 월등하게 잘 나온다, 사진이. 그러니까 꼭 50mm, 뭐, 점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점사 정도 되면은, 350불 정도 가요, 350불.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더싼 거, 점팔. 렌즈가 F값이 점팔이다, 점사다, 점이다. 렌즈가 그만큼, 어떻다? 밝은 렌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저쪽에 1.2하고 지금 이 렌즈의 1.8은 렌즈의 밝기가 1.2가 훨씬 밝다. 1.8보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무슨 렌즈? 인물 사진에는 따라갈 렌즈가 없는 우리가 맨날 여친 렌즈는 85mm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중렌즈 계열의 단렌즈예요. 단렌즈. 자, 이것은 1점 F값, 그러니까 F값 조리개 수치가 1.2의 밝기로 어디에 많이 쓰죠? 인물 사진. 최고로 많이 쓰는 뭐 화보 뭐뭐뭐 해가지고 하여튼 패션에 관한 데에는 거의다가 이 85mm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사진기사나 모든 사람이 대구경 망원 개통이면서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는 85mm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사진을 친구나 결혼식이나 어디에 찍어도 말 그대로 아웃포커싱 100% 인물을 독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단초점 렌즈다. 85mm.
그러니까 이 렌즈의 특성이 특유의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 배경 자동으로 흐림. 그냥 이 렌즈 하나면 인물 사진은 그냥 땡 치는 거야, 땡. 딴거 필요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딴 것이. 하여튼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건. 그래서 인물 사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친 렌즈. 여자들을 사진을 찍어주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친 렌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걸 장착하고 찍어가지고, 안 좋다고 사진 못 찍는다는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요. 왜? 그만큼 잘 나오니까. 부드럽고 안정적,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이거. 그리고 오로매릭으로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딱 된다. 네. 그리고 과학계의 이제 연구, 비규면 렌즈를 채용해서 1.2부터 L렌즈 탁월한 묘사력이 발휘되는 등 프로가 원하는, 그러니까 즉 찍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높은 품질과 성능과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그러한 렌즈다. 지금 저쪽의 것은 1599불이에요. 이쪽 것은 후에 나온 건데 1840, 뭐 1800불 뭐그 정도인데 플러스 뭐 택스하고 뭐 시핑하고 만 거의 2000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한번 써보고 싶다 느끼는 렌즈가 뭐 어느 걸로 인물 사진 찍어도 똑같겠지만 꼭 한번 써보고 싶어하는 그런 렌즈다. 네. 아시겠죠? 85mm 인물 사진, 무조건 인물 사진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0에 200mm. 애기백통은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울트라소닉이 저기 모터가 들어있는 초음파. 그런 저건 아까 그것도 뭐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줌 렌즈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얘도. 네. 그래가지고 F2.8 LIS USM 기능, IS 기능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약간 흔들려도 이 자체가 딱 잡아. 네. 그러기 때문에 망원렌즈이기 때문에 IS 기능이 더 필요한 거죠, 이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렌즈들은 저렇게 1000불 정도지만은 이것은 지금 1899불 나왔는데 새로 나온 뚜리 마크 뚜리 같은 뚜리 정도 되는 것은 2300불이다, 신형.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UD 렌즈, 이제 여기가 포커스군인데, 포커스군이 UD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리개 손떨림 보정장치, 얘가 이제 떨리는 것을 딱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IS 뚜리 USM은 2300불, 400불 왔다갔다 하면서 그 정도 간다. 뭐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싼 데서 사시는 게 그래도 1,200불은 세이브된다. 간혹 캐논 USA에서 세일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서 리베이스를 해줄 때 그런 데서 이렇게 사도 잘 사면은 2,100불 이 정도까지는 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에 200 애기백통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형아백통 해가지고 뭐그 다음 거 엄마백통, 아빠백통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것은 부르는 얘기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문학적 그 가격이 올라간다. 예. 왜냐면 뭐 2,000불 했지만은 위로 가면 갈수록 10,000불, 20,000불 해가지고 올라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렌즈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뭐 스포츠 기장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굳이 저희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껏 저 상에서 한 개 정도 아니면 두 개 그런 정도만 쓰면 되지, 굳이 비싼 거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최강 라인업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16mm에서 35mm까지 찍는 F값이 2.8 L렌즈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경, 중경, 원경 찍는데 중렌즈는 원거리를 찍기 때문에 원경, 그 다음에 이건 중경,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를 찍는 근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운데 것은 2사에 70mm예요. 2사에 70mm. 나도 이걸 쓰는데 가끔 피해요. 왜? IS 2470은 IS 기능이 없다. 흔들림 방지 기능이 없다. 예.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흔들림 방지 기능이 두 개 다 없어요. L2D USM IS 기능이 없잖아요. 이거 얘들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린 자세로 움직이지 않게 숨도 먹고 그러고 딱딱 찍어야지. 얘처럼 IS 기능 있는 애를 쓰다가 똑같이 방식으로 하면 사진이 다 상이 나간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렌즈 세 개로 모든 화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강의 라인업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16mm, 그리고 24에서 70mm 커버를 되죠. 그 다음에 줌 찍을 때는 70에 200mm가 되죠. 그러니까 16에 35 되죠. 그리고 24에서 70mm 되죠. 70mm에서 200mm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렌즈 3개만 있으면 굳이 딴 렌즈가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렌즈의 3개로 모든 화각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뚜기 산다면 2300불, 2000불, 2000불 잡고 얘 잡고 얘 하면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한 6000불은 줘야 산다는 거예요, 세 개. 네. A급 렌즈에서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딴 거 렌즈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에 35 f2.8 그리고 EF 24에 70mm 2.8 그리고 70에 200mm 2.8 네. 이거면 땡. 그러니까 웬만한 화각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쫙 해서 다 되기 때문에 뭐 울트라 소닉 모터 들어있지, 뭐 밝기도 좋지, 그리고 뭐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AF 딱 해가지고 피사체를 놓치지 않지. 단 돈 경제적인 게 이제 여기서 적었는데 비싼 만큼 그만큼 품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싼 렌즈도 잘 찍히지만 그거보다도 제조사들이 더 돈을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좋은 렌즈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살 것인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품질을 얻고 싶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근데 뭐 그냥 할 때에는 약간 싼 쪽을 원해도 뭐 아주 나쁘게 지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렌즈들을 약간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나중에 어떤 렌즈가 더 좋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아, 저렇게 세 개를 사면 되겠구나. 네. 아니면 그냥 번들 렌즈 사가지고 뭐 이사에 70mm 하나만 쓸래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렌즈는 사실 사진 찍어보면 렌즈가 중요는 해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50mm하고 85mm, 그리고 35mm하고 50mm하고 쌍을 붙여놓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인물 사진용이 50mm도 좋고 85mm도 좋다겠는데, 방금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인물 사진은 따라갈 자가 없다. 85mm. 근데 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50mm하고 85mm하고 한번 붙여보고, L렌즈 35mm하고 그 다음에 50mm하고 붙여놓고 해가지고 대결을 한번 시켜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훨씬 좋을지 그 표기를 한번 보자, 그 얘기예요. 다 좋은 렌즈들이니까. 자, EF 50mm 1.2 USM 렌즈 1200불, 그리고 점사 50mm 점사 350불, 아까 얘기했던 STM 모터가 들어간 그 1.8. 자,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어때요? 50mm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되고 인물이 쫙 나오고 나왔어요. 자, 350불짜리로 찍었더니 어느 정도 딱 괜찮은 사진이 나왔어. 지도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이 되고, 120불짜리로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이두 사진과 저 사진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있죠, 지금. 뭉개짐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역시 돈 값어치가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게. 지금 이 수치는 뭐, 640초 분의 1을 주었기 때문에, ISO도 160. 똑같아요. 단지 렌즈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찍어본 거예요. 자, 딱 보니까 50mm는 화각이 좋고 아웃포커싱이 85mm보다 덜 된다. 다시 가보죠. 자, 아웃포커싱이 85mm보다 덜 되더라,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죠? 85mm는 완전히 뭉그러지는데, 그래도 50mm다 보니까 아웃포커싱이 덜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반면에 85mm는 50mm보다 화각이, 50mm보다 화각이 더 훨씬 낫죠. 화각이 덜하지만 아웃포커싱은 강하며 사진의 심도가 깊다. 그래서 인물 사진용으로 이렇게 찍는 거야, 85mm로. 왜? 심도가 깊으니까. 네. 그리고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네. 50mm하고 85mm하고 여기서 이제 틀린 거예요. 인물 사진용으로는 85mm를 능가한 렌즈는 있다, 없다. 단, 렌즈 가격이 비싸다. 그런 단점이 있다. 자, 여기는 1.4, F1.4, 여기는 F1.2. 예, 찍은 사진이에요.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렇지만 not bad, 싼 대신에 이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지. 잘 나오는 거 이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문직이나 전문 사진을 원할 때에는 얘들보다는 85mm가 월등히 좋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50mm하고 점사하고 점이하고 85mm하고 그마직 차이가 있다는 거. 자, 85mm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지금 이게. 자, 85mm 1.2, 85mm 점사, 85mm 점팔. 자, 300불짜리 점팔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500불짜리 점사로 찍은 거예요. 점사. 그 다음에 85mm 점2로 찍은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나가졌지. 이렇게 달라진다고 사진이. 그러니까 300불짜리가 저 정도 나온다면 누가 이거 사지 저거 사겠어요? 다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하는데, 이 85mm짜리 1.4 렌즈의 이제 밝기 그 차이에다가 이제 수치를 더 저 한 건데, 얘보다 얘가 월등히 낫잖아. 그러면 이것도 1600불이고 이거 1900불인데 이거 사지 누가 이거 사겠느냐는 거죠. 네. 뭐 돈 차이도 그렇게 안 나는데. 그래서 F1.2 최고봉을 사는 게 좋다. 차이가 월등히 난다. 이건 못 찍어도 사진 잘 찍는다. 인물사진용은. 네. 아시겠죠? 이해가 가죠? 자, 이번에는 35mm하고 50mm하고 쌈을 한번 붙여보자. 35mm는 저렇게 생겼고 50mm도 이렇게 생겼다. 자, 저쪽에 35mm짜리는 550불짜리다. 근데 550불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70불, 아마존닷컴에서 370불에 370불 정도. 550불은 예전 가격인 것 같고, 일단은 얘는 와이드 앵글 렌즈다. 약간 광각기가 있어서 와이드 렌즈가 되고, 그 다음에 EF35mm. 얘는 비싼 35mm에는, 점사. 쟤는 F2. 점사 렌즈로 찍은 거고, 얘는 F2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더라. 예. 다 잘 나와요, 사진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비싼 걸로 찍으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나오겠죠, 더. 자, 35mm는 경치, 인물, 또한 단체 사진에 딱 맞는 그런 화각이다. 네, 화각이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크롭바디, 70 아래쪽으로 된 렌즈들은 50mm 스탠다드 렌즈가 아무 이상 없이 썼을 것이다. 만약에 풀프레임 1:1 바디에다가 50mm 렌즈를 다르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왜? 화각 때문에. 화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풀프레임을 쓴다면 35mm 렌즈를 선택해야 예전에 50mm 같이 느껴. 왜? 크롭바디는 어떻게 된다? 1.6 곱하기 1.6이 잡아먹기 때문에 줌이 되잖아. 그죠? 확대가 되잖아요. 가해가 1.6이 잘라먹고 나이콘은 1.5로 잘라먹으니까 크롭바디에서 이 풀바디 렌즈를 써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쓰던 사람이 이 렌즈를 딱 끼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렵게. 왜? 화각이 이렇게 되던 게 이렇게 준 되던 게 확 이렇게 되고 하니까 서로가 이게 틀린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5mm 화각과 50mm의 화각과 어? 차이가 있다. 자, 50mm.4 화각 준댔죠? 근데 똑같은 데서 똑같이 찍었는데 얘는 어때요? 화각이 좋잖아요. 훨씬. 저쪽은 35mm는 화각이 있고 50mm는 줌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저쪽은 이쪽은 아웃포커싱이 아주 많이 되고 화질이 뭉개지고 엉성해졌어요. 네. 결국 우리가 볼 때 풀프레임 1대1 바디에서는 35mm가 스탠다드다. 우리가 크롭바디일 때는 아니면 렌즈가 50mm가 스탠다드라고 보는데 1대1 풀바디에서는 35mm가 스탠다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35mm가 스탠다드라고 보면 된다. 자, 35mm를 끼면 줌이 되게 크롭바디에다 딱 끼면 줌이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크롭바디에서는 35mm 렌즈가 표준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여기는 캐논이 아니고 이제 시그마 렌즈인데 자 그럼 크롭바디에다 방금 얘기는 35mm 끼었는데 표준 렌즈가 되는 게 50mm다 했는데 그러면 50mm를 거의 다 꼈어 이 렌즈를 크롭바디에다 그러면 이 렌즈는 어떻게 돼 85mm가 되는 거야 85mm 네, 줌이 또 되니까 네, 그러면 얘도 인물사진용으로는 적합한 렌즈가 되어버리는 거죠, 얘도. 네, 크롭바디에서는. 그러니까 크롭바디에서는 50mm를 꼈을 때에는 85mm가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30mm로 클로즈업을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자, 지금 이제 30mm로 해가지고 30이 아니고 35인데 30으로 드셨네. 죄송합니다. 내가 미스테이크. 자, 왜냐하면 이 35mm를 끼고 관광 렌즈인데 이걸 갖다가 클로즈업 가까이서 사람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센스다. 왜? 광광 렌즈는 일단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왜곡 현상이 생기죠, 왜곡. 네. 광각의 특징은 가까이에 있는 것은 어때요? 크게 보이려고 하죠, 크게. 가까이 있는 거. 근데, 그 대신 멀게 있는 것은 근접 피사체에 근접할수록 왜곡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걸 가까이 있는 걸 찍으려고 하면 볼록 렌즈의 특성상 어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자꾸. 그리고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그러죠?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야외 촬영하는데 35mm를 가지고 딱 찍으니까 원근감이 좋아 가까운 거리는 크게 느껴지고 뒤쪽은 맑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난센스더라 이게 35mm 가지고 스냅샷이나 이런 걸 찍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50mm나 이런 걸로 찍어야지. 35mm를 가지고 찍으니까 안 되더라. 네. 와,
가까운 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멀리 느껴지고 가까이 있는 건 땡겨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야외 촬영 시 35mm 같은 광각 특성상 원근감은 좋은데 가까운 거리는 크게 느껴지고 가까운 거리 크게 느껴지고 뒤쪽면은 멀게 느껴지더라. 네. 50mm는 원근감이 없어 원사실적인 것만 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실 그대로 찍히는 거야. 50mm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각이라고 부른다. 표준화각. 네. 그래서 35mm로 찍은 것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자 멀리 이렇게 대고 하니까 원근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네? 근데 50mm로 딱 찍으니까 그대로 찍히더라. 사실감 있게 35mm 35mm 50mm 여러분들이 사진 자체적으로 딱 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나온 거고 이것은 멀리 이렇게 가 있는 느낌을 주더라. 네. 자, 이 사진에서 보듯이 35mm와 50mm는 아웃포커싱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보면 된다. 네. 아시겠죠? 자, 특히 50mm 렌즈는 니샷에 강하다. 네. 니샷은 우리가 니샷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사진 용어가 또 하나 나왔는데 니샷이라는 것은 상반신 찍는 것을 우리가 니샷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35mm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각렌즈라 있어. 광각렌즈. 그죠? 그러니까 광각의 특성상 전신을 찍었을 때는 어때요? 다리가 크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크게 나오면서 왜곡 휜대든가 왜곡이 있고 50mm는 니샷을 촬영을 하면 전혀 아무 지장을 안 받아요. 50mm는. 네. 근데 35mm는 왜곡이 생겨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빤뜨던데 35mm로 찍으니까 뒤로 누운 것처럼 이렇게 생겨요. 휘어지잖아. 그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피사체가 뒤로 약간 누운 것처럼 휘어지더라. 그러니까 왜곡이 있으니까 렌즈가 둥글고 왜곡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뒤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50mm는 정상적으로 딱 서가지고 나오더라. 그 차이가 35mm하고 50mm하고 차이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결론은 50mm는 사실적 묘사하는 사진. 50mm는 사실적으로 그대로 묘사하는 사진이라면 35mm는 약간 왜곡을 시켜주고 조금 시원한 느낌을 줘요. 네. 그 대신 경치나 바다 이런 배경으로 한 사진 등은 화각이 원래 좋기 때문에 멋있고 넓고 시원한 느낌을 그런 사진을 촬영하게 해주는 것은 역시 35mm더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한다고 하는 게 바다나 경치나 이런 것 찍을 때는 35mm를 추천한다는 거고 그냥 일반 사람을 찍을 때에는 50mm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찍을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거 먼저 생각을 보통 렌즈를 이렇게 하신다고만 산다고 치면은 내가 주 뭘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 렌즈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한두 개는 다 나중에 구입해요. 그러다 보면
일단 하나 가지고 쓸때 내가 뭐를 할 것인지, 인물 사진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찍을 것인지, 뭘 건지, 그걸 생각하고 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로 사는데, 85mm도 한번 사용도 해보고, 하나는 또 35mm도 사용해보고, 어떤 분들은 35, 24mm 사는 사람도 있고, 35mm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 이제 갈라지는데, 거기에서 하나, 그리고 50mm 계통에서 이제 하나, 그 다음에는 85mm는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50mm가 대용해도 뭐될수 있는데, 인물 사진으로 주중을 해서 찍는다. 뭐, 특히 교회나 아니면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찍는다 보면 무조건 50mm나 85mm로 가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번들, 뭐 18에 뭐 얼마 해가지고 그런 번들 렌즈 하나 사가지고 18에서부터 모든 걸다 찍을 수 있는 번들 렌즈 하나 사가지고 그냥 찍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경제 사정에 맡기는 건데, 뭐 좋은 카메라 가지면은 그만큼 좋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옵션도 많고, 하지만 굳이 내가 이 길로 갈 것도 아닌데 그냥 취미생활 할 건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룹바디도 상관없고 해가지고 렌즈를 다양하게 또싼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다가 훗날에 더 좋은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한테 좋은 거 사라 뭐 나쁜 거 사라 이런 저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뭐 많이 가 가지고 뭐 2사차 이렇게 움직이면 골치 아파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서로 따라오는 줄 알고 가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맨날 어디 있냐 뭐 해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될수 있으면 출사를 가더라도 적합한 게 3명, 3명이나 4명이 좋기는 한데, 3명, 4명, 4명, 3명, 4명이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찍으면, 일단은 사진은 자꾸 찍을수록 늘어요, 사진은. 네. 그런 거뭐 신경, 딴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일단은 넓은 것도 보고, 자연도 즐기고, 해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맑게 하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하는 데도 지장 없이 굉장히 상큼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사진을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산에 단풍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하면서 여러분 추억에 이렇게 맞는 사진도 찍어가지고 저거 하고, 만약에 또 여건이 되면 스톡 사진 같은 것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도 낼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카메라의 모드 A모드, M모드, M모드일 때 등간 호출, 그리고 이제 A모드나 시간, 셔터 스피드 모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